그런 적 없으신가요? 낯설고 불편한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자꾸 휴대폰 만지게 되고 입술 막 오므리고 막 손 만지게 되고 시선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보고 예전에는 대화 방법을 왜 배워?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즐겁고 편하도록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더 발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 말하기가 참 중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사람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어서 오늘 그분의 말하기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유퀴즈를 보게 되면은 말주변이 화려하지 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퀴즈만 나가면 매우 재밌게 에피소드를 풀어가요. 저는 그 많은 요인에 유재석 씨의 대화의 기술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은 바로 리액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뻔해 보이죠?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나 구체적인 노하우를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 말에 웃어주기. 두 번째, 상대 말을 되돌려주기입니다. 유재석 씨가 이걸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 봐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좀 많이 여유가 있어졌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랑 똑같죠. 상대방 말에 웃어주고 그리고 그 말 되돌려주고 여기서 유재석 씨가 아, 오랜만이네 하고 상대방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네 오랜만이에요 네네네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근데 유재석 씨가 했었던 건 뭡니까? 웃으면서 아, 어떻게 지내? 좀 여유가 많이 생겼네? 이러면서 상대방에 안녕하세요 말투를 따라하면서 일부러 장난을 쳤죠. 이런 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함인 거죠.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에요. 역시 뭐가 역시야? 역시 핑계고는 신상. 드셔보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에요. 오, 역시 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뭐가 역시야 이렇게 받아줬고 역시 핑계고는 신상이라고 장난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줬죠. 여기서 그 다음에 유재석 씨가 드셔보세요 하면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약간 에너지가 소모됐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뭐 받아왔어요? 샵에서 준비하고 또 오전에 맞아요 스케줄 있었던 사람들 하고 아 뭐 또 하고 왔어요? 네. 바람 피고 왔어요. 바람 피고 아니 아니 여기가 딱 저는 오늘 딱 핑계고만을 위해서 뭘 또 바람 피고 왔다 그래 그러니까. 아 뭐 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뭘 핑계고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아 괜찮아요. 요즘 왜냐면 이 다매체 시대에 네. 여러분들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웃어주고 되돌려주고 그죠? 이런 방식이 핑계고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잘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퀴즈를 한번 봐보죠. 제 SNS 댓글이나 네. DM으로 심한 욕설들이 많아요. 당장 꺼져라 찾아가서 뭐 죽여버리겠다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뭐 아니 근데 아니, 요즘도 이렇게 악역한데 아니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악역 연기 잘하신 막 요즘은 환호를 보내시는 아니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 너무 잘해요. 웃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포터 활동을 좀 많이 했을 때 촬영 영상이 가장 잘 나왔을 땐 언제였냐면 카메라 감독님이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하고 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막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 사이로 얼굴이 보이거든요. 노려보듯이 막 채점하듯이 하시면은 긴장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긴장된다고요. 근데 어떤 감독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니까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 뵀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현우야 그대로 그냥 잘 지냈네 하죠. 저를 지어놓으신 줄 알고 아 느낌이 있으시네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그리고 타블로 형님 있어 네, 있어 그분의 이제 따님인 하루달입니다. 있어 아 타블로 있어 타블로.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웃는지 보이세요? 저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에 이렇게 웃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에너지 소모가 들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원래는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원맨쇼로 웃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사람을 웃긴다는 것 자체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 자체는 쌍방적이구나 같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대화법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니까 방송이든가 어딘가에 나와서
안에서도 다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고 그 정도의 값어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유재석 씨도 아니에요. 맞는데 잘하는 이 기술들을 놓치지는 않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봤다면 해보는 거죠. 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진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전 이런 테크닉들을 유재석 씨를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쌓였고 유재석 씨의 영상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걸 정말 원래부터 잘 썼구나 예전부터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즉 유재석 씨를 그냥 따라한다라는 느낌보다 아 이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의 패턴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사랑을 기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너무 기계적인 것 같잖아요. 진심이 아니라 가식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술이라고 하였냐면 사랑은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지론에 따르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그냥 찾아오는 것을 말했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획득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림은 하나도 그릴 줄 모르면서 아주 아름다운 절경과 엄청 좋은 고급 그림 도구들이 있으면 최고의 작가처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화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하기가 기술로 다가오시는지요?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로요. 저는 함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의 즐거움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